안녕하세요, 조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집주인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위에 아이콘을 클릭해 주셔서 한번 보시고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임대에 관련해서 마지막 영상입니다. 또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6월 13일의 내용을 보셨는데 그 부분 중에서 좀 빠져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순서에 좀 혼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실게요. Türkçe bilen bir kefil istiyor devlet. Yoksa geçerli burada, bu burada. Geçerli olmuyor. Türk de Türk olarak biri kefil olacak sana. 집주인이 하는 얘기는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주인은 지금까지 모든 거짓말이 그건 법으로 정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증인이 없으면 계약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저는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변호사는 필요 없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해줬고요. 이건 제가 통화를 했던 내용이라서 좀 녹음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엠락360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엠락은 부동산 중개 사무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외국인과 임대 계약에서는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는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임대인의 이름, 임대인의 신분번호, 세금번호, 임대인의 거주지, 임차인 이름, 임차인의 신분번호, 임차인 주소, 임대료, 지불 방법, 건물 현황, 용도, 임대 이력 등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에서도 보증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즉, 이것도 집주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확인이 됩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줘서 더 높은 금액으로 임대료를 받겠다라는 악의적인 술수가 보이는 거죠. 계속해서 어차피 걸릴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런 거 찾는데 정말 좀 집착 아닌 집착이 좀 심해서 이런 거 정말 잘 찾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제가 여기서 몇몇의 변호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변호사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보다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소송을 진행을 했을 때 그때는 제가 관련 자료들을 제가 찾아서 보내줘야 될 정도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속 저한테 터키인의 보증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서 엠락360 웹사이트에서 보셨듯이 보증인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계약서를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본인 말에 따르면 터키인의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터키인이 없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터키인으로 보증인을 한정했습니다. 그럼 지난 계약에서는 보증인 없이 계약됐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 말은 이 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보증인이 없으니까 계약을 할 수가 없었다는 내용이 되겠죠. 지금 임대인이 하는 얘기들은 전부 거짓말밖에 없어요. 아무튼 이제 7월 7일이 됩니다. 앞서서 조금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 얘기를 하면서 1, 2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보실게요. 네 카다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네 카다. 제가 말을 합니다. 얼마를 원해? 라고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뭐 하는 거죠? 자기가 와서 얘기를 하려고 했으면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 임대료를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와서 얼마를 원하냐고 물어보니까 난 모르겠는데? 그럼 지금까지 한 달이 넘도록 얘기를 했는데 임대료를 어떻게 할지 모르고 왔다고? 제가 분명히 25%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내가 심리라로 하자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쓸 건가? 그것도 아니면서 뭐하러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까? 괜히 멍청하다는 게 아니죠. 본인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으면 뭔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니면서 찾아와서 괜히 사람 열받게만 만들고. 그래서 저는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 필요 없고 임대료만 말해라. 법적으로 내가 이 집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 네가 나를 불법 체류자라고 생각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확실하면 왜 신고를 못하냐. 네가 임대료를 190달러를 요구했고 나는 부당한 임대료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네가 거부했으니까 그 책임이 너한테 있다. 부당하다면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는 법정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라. 그리고 지금까지 두 번의 계약서를 쓰는 동안 계좌번호는 네가 알려주지 않았다. 그것도 네가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네가 법을 어긴 거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집주인하고 대화했던 내용들, 그리고 메시지 내용들 전부 그분한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도 지금 계약서까지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메시지를 또 보냅니다. 새 임대료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제시해라. 법적으로 위배되는 금액은 모두 거부한다. 대답이 없죠. 왜? 법적으로 인정하는 범위에서는 받기 싫으니까.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가 처음 올 때부터 문 손잡이를 수리해 준다고 했는데 1년 반 동안 수리는 왜 안 해주냐. 네가 해야 될 의무도 안 하면서 임대료 인상을 할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또 대답이 없습니다. 왜? 이걸 대답을 하면 자기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똑똑해진 느낌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기업인들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경찰 수사받고 그러면 전부 다 말을 안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지멀쩡하게 골프 치고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이러다가 수사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면서 병원에 들어가요. 휠체어 타고 다니고. 아니 왜 소환일만 되면 그렇게 아픈 거야 다들. 왜 그러겠어요? 본인이 가서 얘기를 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말을 안 하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본인들이 입증을 해놔야 돼요.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되니까. 그러니까 집주인이 지금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조금 똑똑해졌어요. 그리고 이후에 7월 15일에 저를 또 찾아옵니다. 집으로. 밤 9시 45분. 참 예의 바른 사람이죠. 밤 10시가 다 돼서 집으로 찾아오고 뭐하러 또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날은 제가 생각했을 때 계획을 하고 찾아왔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집주인이 녹음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지 않을까 의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들어보실게요. 선 burada oturduğuna dair oturma belgen olmadığı için suç işliyorsun. Devlet bunu bana öyle diyor. Diyor ki bu adam diyor sen bundan nasıl kontrat yapmışsın diyor. Bunun oturma belgesi yok diyor. Noterde bunun oturma belgesini diyor. Kontrata zımbalaman lazım. 또 근거 없이 말을 합니다. 너는 거주권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제가 며칠 전에 뭐라고 했어요? 신고하면 편하게 해결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신고 안 하고 집까지 찾아와서 저를 배려해 주는 걸까요? 아, 네가 신고해서 잡혀가면 안 돼. 근데 너 확인이 안 되네? 참 친절하고 배려도 깊죠. 그리고 이 뒤에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는데요. 제 지인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도 뭐 여러 번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법적 서류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에 와서 뭐 소리 지르니까 제가 대꾸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열받아 가지고 씩씩거리다가 가고 혼자서 난리를 칩니다. 제가 정말 미안한 건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이상한 집주인을 만나가지고 밤에 시끄럽게 좀 만든 건 너무 죄송합니다. 괜히 약속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괜히 시끄럽게 해가지고 주민들 피해나 주고 말이야. 그 부분은 제가 집주인을 대신해서 주민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주민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무튼 상황이 대충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도시까지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된 거고요. 이사를 하는 날에도 기다려, 경찰 부를 거야. 경찰을 부르든지 말든지 저는 그냥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여러 번 전화 오고 메시지 오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공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은 아무래도 터키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이 됐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를 못할 것 같아요. 오역이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댓글이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공개를 하면 더 좋겠죠. 그렇게 된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내용들이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아마 1시간짜리 영상들이 10개를 찍더라도 모자랄 거예요. 대화 내용을 듣고 보고 번역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줄여서 한게이 정도입니다. 3개 영상 다 합치면 한 1시간 정도 될것 같은데 최대한 같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 그리고 또 튀르키예에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추려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들한테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튀르키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 튀르키예에 거주를 원하시는 그리고 더 거주를 하는 그런 외국인 분들한테 더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겠죠.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여기서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몇몇의 사람들이 국가 전체에게 이미지를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국이든 어디든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야, 튀르키예 가지 마. 전부 사기꾼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와보지 않고 튀르키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량국가라고 얘기하는 몇몇의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몇의 사람들이 그 국가의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집주인은 저를 통해서 이 나라의 국가적 이미지를 계속해서 실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튀르키예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켜준 이 사람의 신상 정보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제 영상을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무덤을 팠기 때문에요. 그리고 최소한 눈은 가려졌습니다. 제가 튀르키예 그리고 여행 관련 컨텐츠를 공유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채널인데 이런 영상을 업로드하게 돼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튀르키예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또 막아야 된다라는 하나의 작은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을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길어져서 너무 죄송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는 저는 여행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